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처럼 남의 텃밭 엿보기입니다. 예, 오늘 제가 나온 것은 동네 어르신께서 관리하시는 밭이거든요. 지금 이제 가을 거지는 이제 거의 다 끝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식물은 바로, 자, 이렇게 열매만 보셔도 아셔야죠? 네, 오갈피입니다. 오갈피. 자, 잎이 다섯 개로 갈라졌다고 해서 오갈피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입장이 다 세 장씩이에요. 자, 왜 세 장이냐면 다섯 장짜리도 간혹 보입니다. 하지만 세 장인 이유는 요거는 이제 그 육종 기술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종으로 보입니다. 오갈피는 주로 약재로 이용하는 부분이 뿌리와 이 열매도 이용을 하지만 주로 이용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붉은 나무의 껍질입니다. 그래서 오갈피 껍질이 약인 거예요. 주된 약 약의 부위가. 그래서 껍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나무가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키가 크거든요. 오갈피가. 그런데 이 종류들은 보면 키가 많이 크지 않고 길이 성장을 많이 하지 않고 부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이 껍질을 더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갈피 특유의 이런 가시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봄에는 어린 순을 나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나무마다 맛이 다 틀려요. 쓴맛의 정도도 전부 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개발돼서 나온 것들이 쓴맛이 좀 덜하면서 먹기에는 좀 편합니다. 하지만 약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런 재래종들이 더 좋을 거로 토종들이 더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특유의 가시가 달려 있다고 해서 일부 분들은 요걸 이제 가시오갈피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가시오갈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시가 칫솔모처럼 아주 빼곡하게 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운이 좋게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죠. 여기 어르신께서 이 바로 밑에 가시오갈피를 같이 심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같이 비교가 됩니다. 자, 오갈피 특유의 다섯 장의 잎이 있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어때요? 가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모처럼 아주 빼곡하게 달려있죠. 아직 어린 개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가시오갈피는 이렇게 좀 고산지대에서 발견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양편 소개를 해드릴 때 그때도 발견을 했는데 제가 미처 영상에 담지를 못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제가 찍기로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렸네요.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칫솔모처럼 빼곡한 게 가시 오갈피예요. 자, 그리고 주 효능은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효능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1 효능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자, 뼈가 강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 뼈 속에 있는 정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녀의 정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뼈가 강해지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그 피를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뼈거든요. 뼈 안에는 그 피를 만들어주는 조혈모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뼈 속에서 이제 피를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피를 많이 만들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 질환들, 뭐 심혈관계나 이런 각종 뭐 고혈압이나 이런 혈관 질환들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가 있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긴 지금
대추나무가 무지 큰데요. 근데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지지대를 받쳐 놓으셨어요. 지지대도 여러 개 받쳐 놓으셨는데요. 나무가 크니까. 어릴 때 보면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 대추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집들 키운 것들 이제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 가면 밑에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가서 주워 먹곤 했었는데. 자, 우리 뭐 약 한약 내릴 때 내릴 때 보면 대추하고 감초가 반드시 들어가죠. 아이고, 이 위에도 여러 개가 달렸네. 자, 대추는 어디에 좋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아주 쉽게 기억을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자, 대추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먹냐고요? 자,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먹겠습니다. 잠시만. 아주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 되시도록 대추의 효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 이 말에 모든 효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지 않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자, 항노화입니다. 첫 번째. 자, 그리고 늙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젊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일 큰 차이점,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염증 세포가 늘어났다고 병원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효과가 바로 이 대추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오지 않잖아요.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자다가 깨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추는 잠을 잘 오게 해준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죠. 뭘 자꾸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님도 뭐 사골이나 뭘 이렇게 고시면서 솥을 여러 번 태우셨어요. 자꾸 뭘 하시다가 딱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깜빡깜빡해요. 기억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대추의 효능이 다양합니다. 자,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말 안에서 지금 다섯 가지인가요? 네, 이렇게 효능을 추출을 해 봤습니다. 이런 걸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옛날 토종 대추들도 좋지만 요즘에 그 사과 대추라고 그 너무너무 크고 맛있거든요. 네, 그것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과일로서도 아주 좋습니다. 크기 때문에 아주 연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약재로 이용할 때는 우리 재래종 토종 대추를 이용해 주실 걸 권해 드립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는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 추억의 열매죠? 꽈리입니다. 꽈리. 요 안에 보면 빨간 열매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제 요걸 따가지고 이제 바늘로 요 안에 있는 씨를 전부 다 빼내요. 요 안에 이제 씨를 다 빼내가지고 입에 넣고 이렇게 이제 꽈리를 약간 이제 혀를 이용해서 이렇게 씹으시면 꽥꽥꽥꽥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고 했었는데 아무리 따라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자체로 이제 예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식물체를 전부 잘라서 묶어가지고 이제 그 문 위에 이렇게 걸어놨다가 겨울에 이제 우리도 이제 감기 걸리지 말라고 이제 하나씩 까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겨울에 먹게 되면 상당히 맛이 좋아요. 우리가 그 고구마 같은 거 이제 바로 캐서 바로 먹으면 단맛이 덜한데
한 보름이나 한 달쯤 이렇게 숙성을 시켰다 먹게 되면 단맛이 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네, 이렇게 이제 오래 이제 걸어놨다가 보면은 이 빨간색 그 요 껍질이 빨간색 껍질이 이제 이렇게 익어요. 그러면 이런 건 까보면 색깔이 이제 더 붉어지고 더 붉어지고 단맛이 더 이렇게 농축이 됩니다. 그럼 상당히 맛이 좋거든요. 그럼 이게 과일처럼 그냥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아이고, 잘 한 손으로 까지지도 않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제 쪼글쪼글해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단맛이 강해지는 거예요. 달고 시고 그런 맛이 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자, 한방에서는 성질을 독이 없고 차고 쓰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직접 먹어보면 신맛과 단맛이 주를 이룹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된 효능은 아까 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저는 이용을 해왔고, 그 이제 찬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각종 이제 염증들 중에서도 열이 나는 염증들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각종 염증들 또는 이제 종기, 지금은 이제 위생시설이 좋아서 이제 종기가 잘 안 생기지만 저는 어릴 때 잘 안 씻었어요. 그래서 참 종기가 형들하고 참 많이 나서 이명래 고약도 많이 붙이고 했었는데, 그런 염증들, 그리고 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간에 이렇게 열이 나면 안 되거든요. 간에 이제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안압까지 올라가서 시력까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 염증을 잡아주고, 그리고 간염과 함께 같이 오는 거는 황달이죠. 황달. 예,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간염과 황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꽈리입니다. 맛도 좋고요. 씨앗들이 많아서 번식도 상당히 잘 됩니다. 가지과고요. 이런 추억들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는 이게 어릴 땐 뽀로수 뭐 그렇게 불렀는데 보리수죠. 근데 보리수를 이렇게 밭에 심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제 야산에 많이 있죠. 그래서 어릴 때 뛰어 놀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따먹곤 했었는데, 밭에 심어 놨던 거는 우리 토종 보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보리수겠죠? 왕보리수. 아주 열매가 큰. 자, 보리수. 보리수는 대표적인 맛이 어떤 맛이죠? 떫은 맛이에요. 자, 떫은 맛 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수렴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수렴. 어떤 기운이나 어떤 그 양분들을 몸 안에 가두는, 반대되는 표현은 발산이죠. 몸 밖으로 배출을 해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발산 같은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설사죠. 설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 속에 어떤 상한 음식이나 독소가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그걸 소화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을 해내는 게 발산인데, 거기에 반대된 개념이 바로 이 보리수가 갖고 있는 그 수렴작용이에요. 이 떫은 맛. 우리가 이제 땡감 같은 거를 이렇게 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엉겨붙죠. 엉겨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작용의 대표적인 거는 바로 설사를 막아주는 지사작용입니다. 설사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제 설사가 이제 순기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한 음식이나 독성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몸이 처지죠. 예, 기운이 다 빠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설사가 된 다음에는 이걸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제 지사제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약국에 가면 지사제 많이 있지만 예전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떫은 뭐 감이나 또는 이제 북나무에 달리는 오배자, 그것도 수렴작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 보리수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수렴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해소나 천식, 기침 이런 것들도 보면 기침이란 게 몸 우리가 밖으로 기침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해소, 천식, 기관지 쪽에 상당히 좋은 게 바로 이 수렴작용하는 이 보리수입니다. 그리고 또 효능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맞아요. 자 보리수 열매가 무슨 색깔이죠? 이제 겉에는 이렇게 막 점점 그 우리 돌배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되어 있고 붉은색이잖아요. 아주 붉은색. 그리고 과육도 아주 붉은색이죠. 자 붉은색은 뭐가 생각이 나시죠? 피, 우리 혈액, 혈액이 생각이 나시죠? 이 보리수 열매에는 니아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니아신이라는 물질. 바로 어떤 작용을 하냐면, 니아신은 우리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피의 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어떤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뇌혈관계 질환들, 그리고 각종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하셔도 아주 좋은 게 이런 보리수. 그리고 이제 떫은 맛이 나는 그런 종류들. 그렇죠. 자, 그리고, 아, 여기 어르신이 참 잘 키워놓으셨는데, 제가, 아, 뭐, 봄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봄, 가을로 소개를 해드리는, 구기자입니다. 자, 구기자 순. 순 아직 못 드셔보신 분 계시죠? 찔레순처럼 아주 연하게 올라오는 순들, 봄에 이렇게 무쳐 드시면 한약재 냄새가 살짝 나면서 식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아마 매료되실 수 있는 나물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뭐 강이나 개울가나 이렇게 한계체가 발견되면 그 주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뿌리로도 번식을 하고요. 휘무지로도 되고 또 열매로도 번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그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이 구기자입니다. 자, 구기자는 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뭐 신장에도 좋고요, 폐장에도 좋고, 간장에도 좋은 이렇게 여러 장기에 두루두루 좋은 약초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귀한 약재로 우리 이렇게 민가에 보면 뭐 뒷곁이나 밭이나 뭐 이런데 많이 심어서 이용을 해왔던 그런 약초죠. 대표적인 효능은 제가 세 가지 늘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신장, 뭐 폐장, 간장이 좋다는 보신익정, 양간명목, 윤폐지혜. 보신익정, 신장을 보해서 뼈 속에 정을 보충하는, 그리고 양간명목, 간에 영양분이 붙게 해서 눈을 맑게. 간은 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간에 열이 나서 열이 나게 되면 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도 열이 나서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윤폐지혜, 폐를 윤택하게 해서 해소나 천식을 멈추게 낮게 하는 그런 효능들. 이건 이제 구기자 뭐 이런 것들. 상세 영상은 이제 해당 그 약초를 치시면 제가 상세 영상 올려놓은 것들이 여러 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적인 제약이 좀 많이 있네요. 좀 더 너무너무 오늘 아쉬운데요. 좀 더 많은 것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다시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톡방 있으신 분들은 공유까지 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선별국이었습니다.